되게 예민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숫자를 다룬 일이고 세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세금에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뭐 상대방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유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신아리 대리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점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게 뭐 다른 얘기를 구태하자면 행복 아닐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증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